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 흐름 말씀드릴 때 정책 수혜주에 대한 건꼭 챙겨가셔야 된다는 점인데 좀 원전 관련주가 아마 해당될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유럽연합에서 이 원전 에너지 자체를 아주 친환경적이고 녹색 에너지로 좀 분류를 하게 되면서 이 서방 국가들, 선진국들을 위주로 이 원전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는 원자력을 거쳐간다라는 언급까지 좀 해주면서 현재는 차세대 원전이라고 하죠.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에 약 10억 유로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소형 모듈 원전 SMR 시장이 오는 2035년까지 약 390조 원에서 63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시아에서도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향후 15년 동안 이제 원전을 최소 120기 이상 건설을 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수치는 지난 35년간 전 세계가 지은 원전 기수보다 많은 양으로서 이만큼 세계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 정책적인 공약 또한 확인을 해보시면 이 에너지 정책에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정책 변화 규모에서 이 원자력과 관련한 공약 자체가 이 가장 수혜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상황을 조금 살펴보자면 국내에는 총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이 중에 8개는 아직 정비 중이긴 하지만 신고리 5, 6호기 그리고 신한울 1, 2호기 4기는 건설 중이고요. 유보 중인 신한울 3, 4호기가 조기에 좀 완공이 되고 상업 운전을 좀 시작을 한다면 곧 원전 6기가 새롭게 가동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존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에 대한 어떤 산업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원자력 기구조 IAEA에서 보통의 이 원전의 수명은 30년에서 40년 정도지만 최근에 어떤 유지보수, 추가 공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60년 이상 가동을 하게 됐을 때 최대한 이 가성비 좋게 이 에너지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산업이 될수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 정도 20년 정도 연장을 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이제 원전업계의 주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 중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언급됐던 종목들이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우진,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등등이 있는데 오늘까지의 그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여전히 상승분을 켜고 있지만 조금 그동안의 어떤 분출은 조금 좀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몇몇 종목들도 좀 기술 분석해 주시죠. 맞습니다. 현재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두산중공업의 어떤 채권단 관리가 조기 조립이 됐습니다. 해서 긍정적인 재무 구조가 조금 나오고 있고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해서 수주 잔고만으로도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자력뿐만 아니고 신재생 관련 산업들도 계속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 등이 그런 것들이고요. 최근에 제주 한림의 해상 풍력 사업도 이제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주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주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네. 11월 이후에 갭 하락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부분이 이쪽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갭 하락이 사실 지속적인 주가의 어떤 조정을 갖다 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정책 수혜주로 조금 부각이 되면서 다시 이평선 배연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역배열에서 다시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20, 60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고 61선도 사실 상방으로 조금 전환을 틀어주게 되면서 앞으로 주가 흐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2월 26일 이후에 여기 보시면 갭 상승을 출발을 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과거 11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갭 하락 부분을 메워주는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어떤 산업을 주로 영위했었던 2007년도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 현재 주가는 굉장히 아래로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해서 앞으로의 어떤 정책 기대감에 따라서 과거의 주가까지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기술 또한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72억 4,549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67.8%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확인을 해보시면 4.5% 증가한 521억 4,105만 원을 기록을 했고 당기순이익도 36억 9,590만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기술의 핵심 사업인 원전 사업 부문의 매출이 지속적인 증가를 한 부분이 매력적이었고 신재생 사업 부문도 이제 성과가 좀 가시화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 유지보수 사업을 우리 기술은 좀 꾸준히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전의 유지보수 사업도 조금 두각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우리 기술의 주가도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산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이 풍력이라든지 수력, 이 수소 등도 빼놓을 수 없이 신재생 에너지로 계속 사업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계획이 있을 것 같고 전남에 최근에 이제 지난 12월에 앞에 해상풍력발전소 지분을 좀 100% 취득을 했습니다. 해서 23년까지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이 친환경 에너지들, 대체 에너지들 충분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산중공 같은 경우에 뭐 원전 이제 뭐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원전 외에도 좀 다각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실적을 살펴보면 두산중공업은 그래도 괜찮은데 나머지 원전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은 아직은 주가 급등에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거든요. 네. 자, 뭐 이런 것들도 좀 포함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가장 좀 주목하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최선호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에너토크입니다.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이 러시아가 지금 원자력을 지금 에너지 무기화에 따라서 글로벌적으로 이 원전 에너지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관련 국내 종목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주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하면서 성장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에너토크는 산업용 전동 액추에이터 제조업체입니다.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최초로 원자력 건설을 할 때 여기에 부품을 공급을 한 것으로 또 관심을 받고 있고 이 액추에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에 안정적인 매출처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영업이익 280%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313%로 증가를 했고 자동화 설비를 좀 도입을 하면서 인건비 절감에도 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자회사를 두고 있어서 이 원자재 수급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조금 개선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차트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원자력 관련주들 이제 기대가 조금 있었을 때 시세 분출은 좀 크게 됐었습니다만 이 최근에 이제 원전 정책이 현재 정부에서는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면서 조정을 좀 크게 겪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하지만 정책 수혜주로 조금 분류가 되면서 다시 한번 조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단기 이평선들이 정배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60과 120 골든 크로스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현재 시초가로도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지만 워낙 변동성이 큰 장입니다. 해서 이 매수 시초가는 단기에 조정이 나왔을 때 14,800원 정도로 조금 보수적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위로는 15,900원까지는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초가에 접근을 하신다기보다는 종가라든지 시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조금 보수적으로 14,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뚫고 내려갔을 때는 손절보다는 추가적인 어떤 매수로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인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과거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제 목표가는 22,000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과거의 주가 흐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과거의 주가 상승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 횡보를 길게 하고 있던 차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박스권으로 길게 이제 횡보를 하던 주가들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시세가 분출이 됐을 때 약 4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보시더라도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이벤트들 확인을 하시면 충분히 이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 테스타 자산관리의 기성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